100회 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게 돼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. 단체전에서 저 외에도 다른 선수들과 같이 마음 맞춰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.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또 하니까 좀 서울시에서 좀 뜻깊고 영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서울시 대표로 나가는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는 우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학부에서 바로 올라왔지만 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믿고요. 그만큼 또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.